91 통큰통도 72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시보 21-163 마츠 248에 12 마심6 5-20 마팔 13-36 98-21 마심6 21-28 마팔 31-91 누쿠 22-27 마십7 1-13 마쿠 2-13 누쿠 28-36 마십7 14-18장 89-22 마쿠 14-50 누쿠 37-62 요7장-10 22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승을 믿음의 표준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는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결정해줍니다. 이 질문과 함께 아담에게 던져진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묻는 질문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의미는 죄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것도 입니다. 자기 것을 옮겨주고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마른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 즉 가치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은 곧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7번씩 70번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자가 천국 백성의 특징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버릴 것을 강조하십니다. 내게 계속 문제를 유발시키는 자기 중심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신이 고하십시오. 여기까지 91통큰 통독 72일차 내용이었습니다.